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상영 중인 영화 벌새의 감독 김보라입니다. 제 발표의 제목은 바라본다는 것, 잘 바라본다는 것인데요. 잘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강의를 조금은 다른 실습으로 시작해보고 싶은데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과 마주보고 앉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마주보고 앉아주실 수 있을까요? 만약 짝이 없다면 세 사람이 한자로 앉아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나는 정말 짝을 못 찾았어 하신 분은 스스로 바라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되도록이면 두 분이서 짝이 돼서 마주보고 이렇게 앉아주세요. 이제 자리 정리가 좀 됐을까요? 저쪽에도 마주보고 좀 앉아주시겠어요? 네. 조금 민망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한번 실습을 한다 생각하시고 마주보고 서로 앉아주세요. 네, 다 짝을 찾았나요? 그럼 이제 앞에 계신 분의 눈을 바라봐 주세요. 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눈만 바라봐 주세요. 네, 민망하더라도 한번 오늘 실습을 해보는 거예요. 분명히 웃음이 나오거나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되도록 웃지 않고 주의를 기울여서 앞사람의 눈을 고요히 바라봐 주세요. 이제부터 한 2분 정도 눈을 계속 바라볼게요. 만약에 짝이 없으신 분은 눈을 감고 스스로의 존재를 바라봐 주세요. 상대의 존재를 느끼면서 바라봐 주시고요. 오늘 상대의 마음이 하루 동안 편안하기를, 당신의 삶이 편안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세요. 이제 마무리를 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서로 목례를 합니다. 다시 정면을 바라볼게요. 어떠셨어요? 바라본다는 게 무엇인지 조금은 느껴지셨을까요? 누군가의 눈을 이렇게 오래도록 바라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고등학교 때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20살 때 명상센터를 찾아가 수련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명상을 했던 경험들이 창작을 하는데,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때 명상 워크숍에 가면 종종 파트너와 함께 눈을 바라보는 실습을 했었는데요. 그 실습이 끝나고 나면 대화 한마디 나눈 적이 없는데 상대를 깊게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화 벌새는 94년 14살 중학생 은희의 시선으로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고자 했던, 잘 바라보고자 했던 영화입니다. 땡큐 for the nice postcard of the Canadian flag. 나는! 나는! 노래방 대신! 노래방 대신! 서울대 간다! 서울대 간다! 나는! 나는! 노래방 대신! 노래방 대신! 서울대 간다! 서울대 간다!
누가 부러? 어? 아유 내 이 아유 내 이 은희는 아는 사람이 몇 명인데요? 아는 사람이요? 네. 그러면 그 안에서 마음을 아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돼요? 일단 결혼을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복박이장이래. 뭔 소리야 그게?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사람이 아닌 거지. 그래서 바람도 피우는 거고. 자기가 싫어진 적이 있으세요? 많아. 나는 내가 싫어질 때 그냥 그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해.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던 해 14살 중학생 은희는 가족, 친구, 선생님 등과의 많은 관계 속에서 절망, 슬픔, 그리고 기쁨 등의 다양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은희는 그중 한문학원 선생님인 영재와의 관계를 통해 본질이 통하는 대화와 사랑을 경험하며 인간으로서 성장해 나갑니다. 저는 벌새 안에서 94년 한국사회의 가족, 학교, 사회의 공기를 구체적인 개인의 일상을 통해 드러나고자 했습니다. 벌새는 대학원 시절의 꿈에서 시작된 영화입니다. 저는 20대 후반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그곳에서 뿌리가 뽑히듯 한 첫 1년을 보냈는데요. 그 시기에 특정한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바로 중학교를 3년간 다시 다니는 꿈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봄, 여름, 가을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꿈에서는 늘 찬 겨울에 자주색 교복을 입고 걸어가는 제가 있었습니다. 그 꿈에서 깨면 중학교를 다시 다닐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었는데요. 저는 도리스 레싱의 이 인용구처럼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기억하는가? 왜 이것은 기억하고 저것은 기억하지 않는가? 그래서 몇 년간에 걸쳐 유년의 기억들을 채집, 정리, 재대성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유년 시절의 기억을 담은 단편 리코더 시험을 2011년에 만들었고 그 단편을 확장한 장편 벌새를 2018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억들이 많이 묻어있는 영화 벌새를 세상에 내놓고 가장 많이 들은 평은 내 이야기 같다, 주인공 은희가 나였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벌새는 벌새단이라는 팬덤이 생겨났고 전국의 벌새단 분들은 벌새가 내 영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주변 분들에게 홍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최근 독립영화로는 이례적으로 13만이 넘는 관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평은 내 상처에 언어가 생긴 것 같다라는 평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꿈에서 시작했던 벌새가 이러한 공동의 서사가 되기까지 어떠한 창작 과정을 거쳐왔는지 그리고 창작을 할 때 지녔던 몇 가지 태도에 대해서 키워드로 이 자리에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사진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사진은 사진작가 낸 골딘의 셀프 포트레이트입니다. 이 사진은 작가가 애인에게 맡고 나서 한 달 후에 스스로 찍은 사진입니다. 작가는 이 사진을 찍은 의도를 이렇게 적었는데요. 가해자의 곁에 돌아가지 않기 위해 사진을 찍었고 이 사진을 노스텔지아 없이 기록, 기억함으로써 자신의 체험을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드는 작업으로서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아주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작가가 폭력의 피해자로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는 그 태도에서 어떤 존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 사회에서는 폭력을 당한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관습이 있는데요. 낸 골디는 우리를 당당히 응시합니다. 부끄러울 수도 있는 기억들, 감정들을 작품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작가가 취한 이 직면의 태도가 제가 벌새를 하며 창작을 하며 그리고 삶을 살아가며 늘 기억하고자 했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네 마음을 찢어놨던 것을 써라. 이것이 제 창작 과정의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벌새를 구상할 때 저는 항상 이 문장을 화두로 뒀습니다. 그 이유는 제 마음을 찢어놨던 것들을 쓸 때 비로소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벌새는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의 조각들, 살면서 느꼈던 깊은 감정들이 들어가 있는 영화입니다. 중학교를 다시 가는 악몽을 꿨던 그날부터 기억의 조각들을 적어 나갔습니다. 그 조각들은 어린 시절에 들었던 잊을 수 없는 비수가 됐던 말, 내게 친절했던 아파트 경비 아저씨의 미소, 방앗간을 하던 아버지의 호주머니 속 고춧가루가 묻은 1,000원짜리 지폐, 혼자 차가운 쇠 문고리를 열어 들어갔던 텅 빈 집, 해질 무렵 친구 집에서 놀다 집으로 갈 때의 서글픔, 그때 하늘의 보랏빛 색깔, 텅 빈 아파트 단지에서 들린 오토바이 소리 등 아주 여러 가지 조각들로 소환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에 걸쳐 이 조각들을 이어붙이고 공동의 서사로 만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누군가 담배를 길에서 피우면 그 연기가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내가 숨을 내쉬면 그것이 저 상대에게도 들어간다는 것. 아, 우리가 숨을 공유하고 있구나. 그걸 인지한 순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고 연결되어 있는지 깨닫고 놀랐던 적이 있어요. 어느 책에서 한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은 시간차를 두고 다른 이에게 일어난다는 문장이 기억에 남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맥락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놀랍게도 내 마음을 아프게 찢어놨던 것은 모두의 기억이 될 수도 있음을 벌새를 세상에 내놓으며 더 깊게 느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싫어질 때 그냥 그 마음을 들여다봐. 이 문장은 영화 벌새에서 가장 유명해졌던 대사 중에 하나인데요. 주인공 은희는 극중 한문 선생님인 영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자기가 싫어진 적이 있나요? 영지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많아. 나는 내가 싫어질 때 그냥 그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해. 아, 이런 마음들이 있구나. 나는 지금 나를 사랑할 수 없구나 하고. 은희야,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봐. 그리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 그럼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도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 힘이 들 때 손가락을 들여다보는 것, 그 움직임으로 자신의 생을 느끼는 것, 이것은 무력함을 느끼는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반응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저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벌새 창작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벌새의 관객들은 영지 캐릭터에 열광하고 각자의 기억 속의 영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신의 삶에도 영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영지를 사랑해 주셨던 이유는 아마 그녀의 태도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녀는 사람을 함부로 동정하지도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영지를 보고 많은 관객들이 진짜 어른을 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영지는 자신의 학원 원장 선생님에게는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불리는 아웃사이더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깊은 감정을 10대 소녀인 은희에게 진지하게 나누거나 그녀 앞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민중가요를 아이들 앞에서 빌려주는 이상한 아름다움을 지닌 사람입니다. 어른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자신의 여린 면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만이, 깊은 감정들을 통과하여 흔들리는 사람만이 가장 어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지는 정상성을 수행하지 않는 어른입니다. 그런데 정상성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가장 정상적인 것은 늘 변하고 상처받는 마음 아닐까요? 저는 벌새를 통해 이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강제되었던 것들에 대해 질문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이상한 아름다움, 벌새를 읽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영화 벌새에서는 은희가 가족들에게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나보고 잘못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관객들이 그 장면에 공감하고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음을 깨달았다고 해주셨을 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벌새를 통해 인물들의 이상하고 연약한 아름다움, 그 고유함을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시나리오 작법을 공부하면 실패자 캐릭터를 꼭 만들라는 지침이 나와요. 즉, 모차르트처럼 잘난 캐릭터보다는 살리에르처럼 열등감을 느끼는 인간적인 캐릭터가 더 매력이 느껴진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실제 삶에서는 다들 스스로 모차르트처럼 인싸처럼 보이려고 노력하잖아요. 영화 속 캐릭터 같은 인간적이고 연약한 존재들은 실제 삶에서 보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는 분명 사랑했던 캐릭터도 곁에 있으면 왜 싫어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영화 안에서는 우리가 그 캐릭터의 과거와 현재를 속속들이 바라봐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죠. 그래서 현실에 비슷한 캐릭터의 사람들은 아웃사이더, 비호감이라는 단어로 쉽게 재단되집니다. 타인을 비호감으로 정의하면 자기 자신의 비호감적인 면들도 사랑하기가 어려운데요. 벌새의 영지 선생님은 자신을 사랑할 수 없을 때 그저 들여다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상한 아름다움을 지닌 영지와 이상한 아이로 찍힌 은희는 서로 깊은 우정을 나눕니다. 결론을 내리지 않고 스스로의 모름을 인정하는 영지의 태도는 제가 벌새를 쓸 때 가장 취하고자 했던 태도였고, 작품 안에서 모든 캐릭터들을 바라볼 때 주의를 기울였던 태도이기도 합니다. 저는 영화 속에서 서울대에 가야 한다고 아이들을 공포에 몰아넣는 담임 선생님도, 은희를 괴롭히는 가부장적인 오빠도, 영화 속 어느 누구도 악마로 그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판단 분별 없이 그저 그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명상에서도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바라보는 것이 처음이자 끝이라고 하죠. 하루를 살면서도 많은 감정들이 올라오죠. 오전에는 기분이 좋았다가 오후에는 기분이 우울해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 감정들에 저항하면 오히려 지속돼요. 하지만 저항하지 않고 들여다보고 바라봐주면 그 감정들이 마치 사람처럼 위로를 받고 스스로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꼭 창작을 하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저는 여러분에게 자기 삶에 깊게 바라보는 탐구자가 되보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찢어놨던 기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행복하게 했던 기억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들을 들으면 어떤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자신의 감정을 깊게 바라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벌새를 세상에 나누며 느낀 것은 자기 삶을 깊게 들여다보면 타인을, 그리고 삶 전체를 깊게 이해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제가 제 삶의 탐구자가 되기 위해 했던 방법들이 참 많았지만 가장 큰 것으로는 일기 쓰기였습니다. 감사 일기, 치유 일기, 애도 일기, 분노 일기 등 다양한 제목으로 감정들을 적었는데요. 분노 일기에는 말 그대로 화나는 일들을 다 적어봤어요. 그리고 김보라 연대기를 만들어서 10대 때 일어난 일, 20대 때 일어난 일, 그 일들로 내가 배운 것들을 적어보기도 하고 구름 명상이나 심리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저를 들여다봤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제가 했던 많은 방법 중 하나만 추천하고 싶어요. 바로 즉흥적 글쓰기인데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10분쯤 타이머를 재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의식의 흐름대로 써보는 거예요. 어떤 편집도 하지 않고 손을 계속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글로요. 그렇게 매일매일 글을 쓰다 보면 나도 몰랐던 나를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주제를 정하셔도 좋습니다. 가장 잊을 수 없는 말,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사람 등으로요. 삶에서 마음을 찢어놨던 기억부터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 나는 누구인지 스스로의 팬이 되어 덕질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해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깊게 바라봄으로써 나와 연결되고 결국 타인과 깊게 연결되는 경험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왜 그렇게 바라봐야 하냐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분노 일기를 썼을 때 화가 나는 걸 다 적어봤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적고 나서 깨달았어요. 나는 화가 났던 게 아니라 사실 이 일들에 마음이 슬펐던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름 붙이지 못한 감정들을 찾아 나가는 그 여정을 해보시기를 꼭 추천하고요. 물론 그 작업을 이미 시작하신 분들도 있지만 아직 작업을 시작하시지 않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다 신기하게 아름답고 얘기돼야 되시고 발견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를 바라보는 것이 결국 타인을 바라보는 것과 연결이 되고 꼭 그 끝에 어떤 성과가 없더라도 저는 바라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잘 바라보는 것이 처음이자 끝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